저희들이 벽 안에 있는 양이 한 1리터 정도 되지 않겠느냐. 액상으로 1리터가 기체로 확산이 되면 한 400리터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중에 한 뭐 일부는 뭐 한 150에서 뭐 50리터 정도는 밖으로 어차피 여기 안에는 밀폐되어 있으니까 밖으로 조금 누출됐지 않겠나. 1리터라고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4분의 1이 그럼 대기로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주변으로 아마 그럼 4분의 3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4분의 3은 지금 이제 거의 이쪽으로 다 나간 걸로 지금. 자체 예. 정화시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기계가 30분의 수리가 됐기 때문에 야 있는 깔아앉아 있는 장기스는 지금 거의 다 처리가 됐을 거예요. 아, 그제 말씀하신 거 마지막으로 우리 업체에서 뭘 잘못한 겁니까? 저희들이 놓친 부분은 실제 그 방기 시설 송풍기 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걸로 매일 했기 때문에 그 미리 사전에 점검을 물론 했지만은 그 순간적으로 저희들이 그 방심을 해서 놓친 부분이 사고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확인을 못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